요거를 할 때, 내가 어째서 이 동작을 하지? 저 동작이 과연 뭐지? 이 동작이 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려고 하지라는 걸 알고 하시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호 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드라이버, 다운스윙, 이 샬로잉을 하는 방법을 레슨을 해드리겠습니다. BT스윙 H는 샬로잉을 합니다. 가령 샬로잉이 잘안 된다 하더라도, 아하, 그래서 이걸 하는구나 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레슨 백스윙 편으로 백스윙이 좋아진 골퍼분들께서는 이번 영상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백스윙이 부족한 골퍼께서는 이 영상 날아가지 않으니까 연습 좀더 하시다가 이걸로 연결해서 꼭할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샬로잉을 너무나도 하고 싶은데 잘안 되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샬로잉을 몸으로 해도 되고 손으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신경 쓰시면은 좀더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백스윙이 이렇게 가면은 좀 팔에 의존한 샬로잉을 하셔야 되고요. 백스윙을 조금 이렇게 해주신다면은 좀더 몸을 활용해서 샬로잉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깨가 가파른 상태에서 왼쪽 빠지면서 스쿼트를 해줬을 때 이런 포지션이 나와야 되는데, 보통은 내 몸통이 이쪽에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시도를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내가 가슴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손을 펴놓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라고 시도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난 제 레슨을 많이 살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클럽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손으로 내리면은 세워진단 말이에요. 반대로 내가 몸을 돌리면은 어떻게 돼요? 샤프트가 눕죠? 이게 핵심이에요.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내 체를 뒤에 보낸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내 몸통을 이렇게 타겟보다 이렇게 닫아놓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시도를 하려고 하는 골퍼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팔을 편 상태에서 이렇게 있으면 내 몸통이 여기에 있고 체가 저 뒤에 있어요. 그럼 이 뒤에 있는 체를 치려고 이렇게 치면은 여기 치겠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쪽에서 샬로잉을 한것 같아도 엎어서 손목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백을 하고 스쿼트를 하면서 내 가슴이 열려야 돼요. 가슴이 열려야지 샤프트가 눕습니다. 샤프트가 누워요. 내 가슴이 열려야 돼요. 가슴이 열려야지 샤프트가 눕습니다. 샤프트가 누워요.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들어와야지 클럽을 인사이드 궤적으로 칠수 있는 다운스윙. 아주 편안한 샬로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 백스윙을 완성했는데 내가 몸을 이렇게 열리는 동작이 아직 어색하고, 열리는 동작이 어색하고, 이상하다, 스쿼트는 죽어도 못하겠다, 이렇게 느끼시는 골퍼분들이 많은데,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거는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맞고 안될 것이다, 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능적으로요. 자, 그 부분은 스쿼트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스쿼트가 들어갔을 때, 내 체가 손이 너무 뻣뻣한 나머지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내가 본능적으로, 이 상태에서 치면 뭔가 찍을 것 같은데? 해서 스쿼트만 하면 안 맞아요. 근데 스쿼트를 한 상태에서 잘 치려고 하면은 스쿼트를 덜 하고, 이렇게 번쩍 뛰면서 팔을 펴야지만이 잘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스쿼트를 본능적으로 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내 팔을 펴보세요. 일단 팔의 느낌이 이렇게 펴졌어요.
펴지면 체가 세워진 게 아니라 이렇게 눕게 되죠. 이 상태에서 스쿼트가 없이 그냥 턴을 하라고 하면 드는 생각이 이렇게 야구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번쩍 하셨나요? 네. 다운스윙 때 이렇게 빼고 빼는 동작과 이 샬로운 동작이 함께 나와줬을 때가 스쿼트가 되는 겁니다. 내가 체가 이렇게 뒤에 있다고 느껴져야지, 내 체가 이렇게 누웠다고 느껴져야지, 내 몸이 이렇게 숙여져야지만이 공을 타격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느껴서 스쿼트 연습을 본격적으로 시도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스윙은 레깅을 하면 안 돼요. 체를 이렇게 끌고 올라고만 하는 심리가 있으면 체가 자꾸 세워지기 때문에 세워지고 숙이고가 더블로 만나면 이거 완전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체를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펼치면서 몸이 도는 게 같이 돼야 돼요. 이렇게 내 몸이 같이, 이렇게 내 몸이 같이, 이렇게 내 몸이 같이. 근데 이걸 어떻게 느끼냐면 어깨가 가파르죠. 왼쪽이 떨어져 있고 이 상태에서 손목이 부드러워. 손목이 부드럽고 여기서 몸이 돌 때 딱딱하게 잡고 있는 포지션이 아니라 요서 요렇게 요렇게 몸이 이쪽을 쳐다보세요. 골반, 상체, 다운스윙 할 때 저쪽을 봐. 저쪽을 보는 느낌이 나면 체가 이렇게 누워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손을 딱 쥐어 잡았을 때 앉았는데 뭔가 힘을 쓸 것 같아요. 앉았는데 힘을 쓸 것 같아요. 그러면 빵 치면 되는데 여기서 몸을 열었는데 체를 당기고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알려드렸던 수평 타격이 안 되죠? 빵! 찍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쿼트를 연습하실 때는 저희 쭉쭉드릴 이거 연습 많이 하셨죠? 쭉쭉드릴이랑 연계를 하시면서 치시되 내 기울기를 유지하고 내 몸의 기울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손목으로 치는 게 아닌 손목 부드럽게 하고 있다가 다운스윙 할 때 몸이 돌아. 몸이 돌면서 얘가 같이 펴지는 거예요. 같이 펴져서 이렇게 내 몸이 열려있고 얘가 밑에 있을 때 이 정도 포지션에서 쳐야지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내가 스윙했을 때 팔이 펴지는 느낌과 몸이 도는 느낌을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함께. 될 수 있으면 몸이 먼저 해서 팔이 뒤따라오는 느낌으로. 몸이 선행이 되면서 팔이 따라오는 느낌. 자, 요렇게 연습을 하시면 BT스윙 H 본격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빼고 빼고랑 쭉쭉 두리를 연계해서 요 느낌 있죠? 요 느낌을 연계해서 같이 스쿼트, 몸이 잘 써지게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팔을 좀 가볍게 팔을 가볍게 하고 있고 몸이 돌 때 자연스럽게 손이 이렇게 체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떨어져.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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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스윙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얕은 궤적 샬로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요거를 할 때 내가 어째서 이 동작을 하지? 저 동작이 과연 뭐지? 이 동작이 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라는 걸 알고 하시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펴. 팔을 펴고. 자, 만약에 다운스윙 할 때 팔을 펴고 몸을 더 열고 펴고 열고 펴고 열고 이게 아니라 열어서 펴고 열어서 펴고. 아시겠죠? 펴면은 차 여기 있는데 여기서 몸을 언제 열어? 무조건 뒷땅 인아웃이죠. 몸이 열고 펴지는 거예요. 몸이 열려서 펴지는 거예요. 몸이 열려서 펴지고 돌고 돌고 들어왔죠.
빵 이렇게 쳐주시면 멋진 샬로잉을 구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체중을 이동을 해서 샬로잉을 하셔도 되는데요. 백스윙 이렇게 한 상태에서 체중을 이동을 하면서 샬로잉을 해서 벽을 닫고 빵 치셔도 돼요. 이렇게 쳐도 돼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분들에게 좋을까요? 자, 내가 팔이 안 누워. 자, 검사, 팔 검사. 팔을 이렇게 펴요. 팔을 펴고 체를 쭉 열어봐요. 이렇게. 이렇게 열리는데 내 팔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게 어깨가 아프고 제한이 와요. 그럼 이 체가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체가 이렇게 가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럼 샬로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샬로잉을 많이 이렇게 하려고 시도를 하기보다 유연성을 기르는 게 1순위고요. 그래도 이 스윙이 버겁다 하면은 끌고 들어와서 벽 잡고 빵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백스윙 했어. 백스윙 하고 한 상태에서 내가 몸을 돌릴 때 체 잡고 끌고 있으면 내 몸이 이쪽을 쳐다봤을 때 체가 여기 있죠? 수평으로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레깅이라는 스윙은 끄는 스윙은 자꾸 힙을 밀고 왼쪽 벽 닫은 상태에서 빵 이렇게 치는 패턴의 스윙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몸을 쓰긴 하지만 BT 스윙 대비 몸을 덜 쓰니까 암 스윙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스윙은 펴면서 오니까 내가 몸이 여기를 보고 있는데 체가 여기에 있어. 그럼 아직도 체가 후방에 있기 때문에 몸을 조금 더 가지고 들어와도 칠 수 있고 체가 얕게 오니까 수평으로 타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힙 슬라이드도요. 정확하게 너무 스웨이되지 않게 슬라이드를 해서 치면은 나쁘지 않은 스윙이니까 정 안 된다 싶으시면 새치기랑 빼고가 아닌 이렇게 벽을 쌓고 던져주셔도 되고 저희 BT 스윙으로 제대로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몸을 연 상태에서 열어서 펴지고 그 다음에 열어서 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오면 다운스윙, 샬로잉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 레슨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이나 친구분들께 꼭 소개시켜 주시고요. 그럼 다음에도 드라이버 특강 레슨 다음 주 일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기호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펼치면서 몸이 도는 게 같이 돼야 돼. 이렇게 내 몸이 같이. 근데 이걸 어떻게 느끼냐면 어깨가 가파르죠. 왼쪽이 떨어져 있고 이 상태에서 손목이 부드러워. 손목이 부드럽고 여기서 몸이 돌 때 여기서 이렇게 몸이 이쪽을 쳐다보세요. 골반, 상체, 다운스윙 할 때 저쪽을 봐. 저쪽을 보는 느낌이 나면 체가 이렇게 누워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손을 딱 쥐어 잡았을 때 앉았는데 뭔가 힘을 쓸 것 같아요. 그러면 빵! 팔이 펴지는 느낌과 몸이 도는 느낌을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함께. 될 수 있으면 몸이 먼저 해서 팔이 뒤따라오는 느낌으로. 몸이 선행이 되면서 팔이 따라오는 느낌. 그리고 저희 스윙은 펴면서 오니까 내가 몸이 여기를 보고 있는데 체가 여기에 있어. 그럼 아직도 체가 후방에 있기 때문에 몸을 조금 더 가지고 들어와도 칠 수 있고 체가 얕게 오니까 수평으로 타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